목욕탕 의자를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법당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복도에 쫙 앉는데 밖에서 더위나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이 불교 좀 믿으려고 왔더니 그 실내 공간 하나 제공 못 해주는 불교가 되면 되겠느냐. 여기는 내가 우리 스님을 예. 모셔놓았습니다. 아, 우리 스님이라면 스님 은사 스님이신가요? 나의 은사 스님.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경산 큰 스님 이제 용모를 뵈니까 굉장히 단정하시고 요새 말로 하자면은 약간 훈남, 훈승이세요. 실제로 스님 뵈셨을 때 어떠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예. 저 우리 스님을 보고 예. 세 번 놀란다 그랬어요. 세 번이요? 어, 왜 그러시죠? 신도들이. 예. 우선 법문을 시키면 말 주변이 없어요. 아. 그래도 한마디씩 하는 것은 아주 깊이 있는 진리가 나오는 건데 예. 어떻든 입담이 없어. 예, 예. 놀변이시고. 예. 놀변이시고. 예. 그 다음 필체가 필요. 아, 그러세요? 두 번째 놀래지. 예, 예. 그 다음에 딱 돌아서 인물을 보면 다 그냥. 예. 환희심이 예, 나고. 환희심이 나는 그런 예. 훤한 인물이요. 예. 저분은 말없이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지. 예, 예. 말을 많이 하고 막 예. 가볍게 움직이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예. 불교, 예. 불법이 부처님 예. 가르침이 예. 살아야 예. 중생이 예. 편안하고 예. 예. 또 국가가 안정되고 예. 전쟁이 끝난다. 예. 그래서 예. 불교를 매우 예. 아끼고 예. 선양 중생 예. 앞에 선양 선전하려고 노력을 예. 많이 하신 분이고 예. 그래서 종단에 그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종단의 안정과 기틀을 예.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셨고 예. 예, 예. 그 전에는 선객이었고 예. 율사였고 예, 예. 그리고 예. 종단 일을 한참 하시면서 예. 원력이 예. 3대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종단의 3대 사업. 예, 예. 첫째가 도제양성 역경사업, 그 다음에 전법도생, 포교, 예, 예. 포교사업. 예, 예. 이 세 가지를 주창하면서 예. 끝없이 예. 우리 승가에 강조하셨고, 예. 경비생제도, 예. 분승제도, 예. 그 다음에 사월 예. 공휴일, 사월 초파일 공휴일로 예. 제정한 것. 예, 예. 이스님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공무원장 때. 부처님 오신 날을 그렇게 국가 공휴일로 제정한 건 진짜 큰 원력이었네요. 대단한 그. 예. 업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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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날 젊은 후배들이 예. 정말 이거 이런 예. 원력이 깊은 아, 이런 스님들의 예. 그 모범을 따라야 돼요. 여기 지금 반야선언을 지금 5년 만에 찾아왔어요, 스님. 그때 5년 전에 스님을 처음 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예. 예. 스님께서 저를 이제 처음으로 법석에 앉혀주셨어요, 스님. 근데 나는 이제 취향이 예. 스타급 스님들을 내가 모시는데 예. 좀 취미가 있거든요. 예, 예. 스타급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원재 스님이었어요. 아닙니다, 스님. 제가 그래서 이 스님을 반드시 모시자. 예, 예. 제가 그때요
저는 산 속에서만 그냥 정진하는 수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스님이 법석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제가 맨 처음에 좀 사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활동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회를 처음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대중들과 소통하는 그 첫 포문을 열어주신 분이라서 제가 언제나 좀 감사드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님. 예. 스님은 훌륭한 스님이요. 아닙니다. 스님. 뭐 점담은 젊고 예. 조계종 승단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예. 나는 우리 원제 스님을 예. 보통 그냥 아무 때라도 아무 데서 오는 스님이 아니고 예. 별에서 오는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스님. 별에서 예. 오신 스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 빛나게 하세요. 예, 예, 우리 불교를 빛나게 예. 하세요. 예. 그때 당시에는 스님이 오랜 기간 동안 중단에 굵직한 스님들을 하셨는데 지금에는 원로의 의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전에 어떤 굵직한 스님들과 달리 지금은 어떤 좀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중단에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예.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예. 종단의 어른 노릇은 무엇을 제대로 해야 어른 노릇이냐? 예, 예. 수행자의 모습을 제대로 예. 보여줘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예. 혹여시 예. 가르침이 예. 필요한 데 가서는 예. 수행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고 예. 종단의 모든 종원 예. 종법을 예. 우리가 따라야 되고 예. 그것에 앞서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진리 법대로 예. 우리 승도들을 예. 이끌어야 종단이 예. 발전되고 안정이 된다. 이 생각으로 내가. 제가 듣고 있기로는 스님께서 그 미리 위패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위패에 전법 도생 불영 자강이라고 그렇게 예. 써놓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위패가 여기 있네요, 스님. 내가 이거. 예. 이거 정성스럽게 내가 이거 예, 예. 파놨습니다. 예. 전법 도생은 예. 내 발원이요, 이게. 아, 발원이고요. 네, 원력이고. 예, 예. 불영은 부처님 그림자. 예. 내가 부처님 그림자처럼 살라고. 예, 예. 부처님 같이든 똑같이는 못해도 그림자처럼 예. 살아야지. 예. 부처님 그림자처럼 살겠다. 예. 부처님의 예. 행을 따르겠다. 예. 그런 생각이시죠. 사실은 그 군포교가 우리 젊은이들을 포기한 데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기회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인연과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제 도반 후배 스님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법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포기의 성지다.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스님께서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예, 사명이 중간에 생겼죠. 예, 예, 중간에 생기고. 이제 종단에서 총무원장을 유시해서 이제 각 부장스님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군승 계도를 예. 따놓았는데. 예, 예. 대학을 졸업한 스님 중에서. 예, 예. 군대 갈 스님이 거의 없어. 나이가 많거나. 예. 아직 미달이거나. 예, 예. 근데 나는 군대 사병으로 갔다 온 사람이거든. 예. 그런데 우리 스님이 총무원장인데 예. 상자 하나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군승을 내놔야 되는 각 본사 문중에서 예. 내가 차출돼서 나온 거예요. 나 굉장히 군대 다시 가기 싫어한 예. 사람이거든. 예. 나보고 다시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럼 3년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때는 자기 은사스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3년만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군포교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스님이 할 일이구나. 조계사에 가끔 나와보면은 그냥 할머니들만 잔뜩 앉아있고 여자만 잔뜩 앉아있고 이 세대가 끝나면 이 법당에 법당을 누가 채우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성 불교, 젊은 포교를 해야 되겠구나. 군대라는 게 사실은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님이 들어오실 때만 해도 군승이란 게 처음 생겼었고, 여러 기반이 잡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무슨 뭐 시설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절이 들어가서. 있어야지 뭘 하는데. 시설도 없고. 그때는 시설 없으니까 천막 안에서. 예, 천막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좀 야전 천막이 좀 군대 남는 게 있어가지고 예, 예. 그걸 쳐놓고 법당이라고 해놓고 예. 예, 법회도 보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식당 예.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식당 예. 밥 먹고 나면 식당에 공간이 비잖아요. 예, 예, 예. 그럴 때 이제 식당에서 군식당 군식당에서 법당 부처님 이동 부처님 모셔놓고 법회 예. 보고 법당. 군승이 처음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사실 교회하고 그리고 천주교 천주교 가톨릭하고 그렇게만 이제 승이 있었잖아요. 아, 그대로 쭉 있지. 미군 네. 군정 따라서 우리나라 군대가 네. 설립됐기 네. 때문에 네. 그 불교는 아주 네. 그 사탄으로 취급한 거죠. 그런데 네. 처음으로 군승제도가 마련되고서 근데 약간 군승이 처음 마련되다 보니까 약간 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께서 군대 돌아온 장병들의 종교 비율대로 군승의 어떤 수도 각자 맞게 배분하자 그런 제도를 제안하셨다면서요. 네, 그건 이제 예. 한 20년 지난 후에 예, 예. 내가 국방부 군종실장으로 예. 대령 때요. 아, 대령 때 하신가요? 네, 대령 때 아. 군종실장으로 딱 명령이 났어요. 예. 국방부 군종실장이면 장관의 예. 종교 참모요. 예, 예.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예, 통합하는 예. 것이고 예, 예. 육해공무도 통합하는 총 종교 대장이 예. 군종 실장이요, 국방부 예, 예. 군종실장. 예, 예. 거기서 내가 이제 종교 비율로 해서 예, 예. 그때는 기독교가 한 300명 되고 불교는 한 40명밖에 예, 안 됐거든. 별로 안 되더라고요. 예. 이 숫자가 어디를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숫자가 책정이 됐느냐? 그러니까 군 신자, 장병 신자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연대까지 다 있잖아요. 우리 군승들은 사단 분단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목사님이 파악을 해서 올려보낸 숫자니까 기독교가 몇 배가 더 많지. 그걸 근거로 해서 군종장교 그 정원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승을 100명 늘리고 기독교 목사님을 100명 줄이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150명쯤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스님의 책을 좀 읽으면서 굉장히 좀 재미났던 구절이 있었어요. 예. 스님께서 지금 후배 군법사 스님들을 만나 뵐 적에 그 현철의 노래인가요? 예. 안전하 선아 당신 생각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 패러디 해가지고 내가 예, 안전하 선아 전법도생 이렇게 예. 말씀하셨다고. 예. 내가 이제 군승 단장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승들한테 내가 그 안전하 선아 당신 생각을 예. 안전하서나 포교활동, 안전하서나 신자관리 예.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예. 내가 예. 부르도록 했다고. 예. 야, 열심히 했어요. 예. 나 예. 정말 예. 내 개인 생활은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 예. 오직 중생 제도 젊은 청년들 부처님 진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 예.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예. 군승들한테 포교 열심히 하자. 우리 무슨 대위, 소령, 중령 뭐 이런 것이 그리워서 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월급이 그리워서도 안 오고 제복이 그리워서도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중생 구제하려고 왔으니까 털 포교하자. 하나라도 불교로 안내를 했으면 관리도 하고 그래서 안제나 서나 신자 획득 안제나 서나 신자 관리 우리 스님들은 그걸 위해서 살아야지 신자 획득과 신자 획득은 군대 용어예요 획득하니 관리도 군대 용어예요 그게 신자를 만들어만 놓고 방치해도 안 되잖아요 잘 또 관리해 줘야지 스님께서는 실제로 월남에 파병을 가셨잖아요 그때 군승으로 가신 거잖아요 예. 군승으로 가셨는데
월남 파병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막바지에 갔는데. 예, 예. 거기도 법당이 있어요. 아, 법당이. 법회 활동 다 해야 되고. 예. 뭐 할 것은 다 해요. 수계식도 예, 하고 예. 기도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가해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외로 전사자가 오면은 우리 법당 옆에 영현 봉안 소대가 있었거든. 예, 예. 전사자가 오면은 내가 가서 목닥 치고 시체 묶어서 냉동시켰다가 한 달 동안 모아지면 화장시켜가지고 고국으로 보낸 것이 내가 종교의식은 내가 담당이요. 아. 기독교 순식을 할 거 없이 내가. 그러니까 월남 나트랑이 십자성 부대 내가 근무했는데 오후 3시쯤 되면은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전쟁하던 사람들 전쟁 끝나고 와요, 이제. 그러면 헬기가 먼저 오거든? 네. 그러면 헬기가 야전 병원 쪽으로 가면은 부상자고 법당 쪽으로 오면은 사망자야. 그럼 나는 빨리 이제 가사장 삼수하고 이제 헬기에서 시체 내려가지고 그 영연소대 봉사들하고 병사들하고 같이 내려서 시체 묶고 그리고 냉동실에다 집에 열 때까지 나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염불하고. 1년 동안 그거 하다가 왔어요. 그분들 보실 때 인간적으로 어떤 좀 착착함이나 괴로움 느끼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보고는 왜 안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예. 많이 참 눈물도 흘리고,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예. 월남까지 와서 전투하다가 예. 죽어서 예. 이렇게 이거 한 주먹 재로 고국에 보낸다는 건 슬픈 일이지. 예. 내가 이제 베트남 스님을 예. 월남 스님을 하나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자기 예. 은사 스님 절에 가자는 거예요, 놀러. 예. 토요일 날. 예. 그래서 가자고. 예. 나는 어디 가까운 줄 알았더니 예. 어디 산골로 막 옥수수밭 이런 데로 데리고 예. 가더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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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그 베트남 스님은 친구 같이 사귀었으니까. 예. 근데 은사 스님을 뵈러 갔는데 산골짝이야. 예. 거기서 이제 은사 스님한테 그 스님 베트남 그 스님 은사 스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있는데 백승공이 예. 그때 나타난 거예요, 총 들고. 아, 백승공이. 예. 왜냐면 좀 산골짜기에다 거기는 좀 우리 군들이 없다 보니까. 나트랑하고 떨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산골짜기니까. 예, 예. 그때 집차도 갖고 갔고 예. 운전병도 갖고 갔고 예. 총도 운전병은 예. 총을 갖고 가야 되니까 예. 나는 군복 입고. 예. 그래서 쏘겠다고. 예. 그러니까 거기 월남 그 스님이 예. 이 스님은. 군복을 입었지만 스님이다. 아, 그렇죠. 스님이다. 예. 스님으로서 예. 나한테 인사로 온 거지. 그러니까 예. 아니 군인이지 않느냐. 예, 예. 그렇지만 스님이다. 예, 예. 그래서 쏘지 말아라. 예. 근데 또 베트남 사람들은 스님 말을 들어요. 아. 아무리 베트콩이라도. 예. 그래서 살아난 거요. 아. 내가 그때 한번 죽을 뻔 알았어 그냥. 예.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스님? 많이 무서웠지. 아이고 아, 여기서 예.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예. 그 스님이 뭐 월남 말로 막 말하고 막 하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가더라고. 스님께서 군법당을 짓고 그리고 군법사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이제 그 불교인들을 양성하셨죠. 그 수가 얼마나 됐죠? 2만 한 7천 명 됐을 거예요. 2만 7천 명. 수계 제자만. 수계 제자만요? 예. 후계 불자만. 예, 예. 스님께서 이렇게 비구승으로 다시 복귀하실 적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스님께서 총무원장 스님한테 예. 직접 이제 삭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예, 예. 예. 재삭발. 예. 그러니까 행정적인 의미지. 예. 나는 은사 스님이 있으니까. 예, 그때는 예. 돌아가셨죠. 돌아가셔가지고. 예, 예. 내가 종단으로 다시 복귀한다. 예. 그러니까 종단의 호법부 다 동원을 해서 예. 내가 비구승으로서 하자가 예.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예. 확인해달라. 예, 예. 그래서 총무원장이 예. 종단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난 종단을 복귀하겠다. 사실은 군승에 있으시면서도 원래는 예전에는 좀 취처도 가능했잖아요. 아니 취처 가능한 게 아니라 예. 군승은 취처할 수 있다. 예. 종은 종법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나는 역시 우리 스님이 유사였고 예, 예. 포교자는 포교는 승려는 모든 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 생각을 해서 예.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예. 내가 살려고 타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아.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
뭐든지 나는 열심히 한 거예요. 예. 포교도 열심히 하고 내 행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네 생활 신조가 뭐냐면 열심히. 예. 한 달 있으니까 예. 월주 스님 이름으로 복귀해라. 예. 예, 예. 조계종 승려로서 하자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예. 종단에 복귀한 거예요. 지금 예. 30년 됐어요, 지금. 스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25년간 수많은 불사를 하시고서 2009년에 제2대 군종 특별 교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스님이 가장 큰 업적으로 기억될 것은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호국 연무사라고 하는가요? 호국 연무사를 재건립하셨어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000명 정도 예.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걸 3,500명이 동시에 수계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불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법당의 크기가 3,500명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거 짓는데도 사실 보통의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좀 힘들지 않으셨는가요? 많이 힘들었죠. 예, 예. 내가 이제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예. BTN에서 예. 경전 강의도 하고 예, 예. 그러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좀 쉬려고 했는데 또 그걸 꼴을 못 봐가지고 부처님이 나와서 일하라고 해서 군종 교구장으로 내가 이제 2대 군종 교구장으로 갔거든요. 가서 우선 군 포교를 내가 아니까 예. 군승들의 법회를 정례화시켰습니다. 내가 의식 저 법회 교재도 정례화시키고 그 다음에 군승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내가 지침을 다 준 거예요. 군승의 역할을 그때 제일 법회 업무 그 다음에 상담 업무 그 다음에 군종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지침을 방침을 다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논산 훈련소 수계식을 한번 갔더니 예.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1,000명 법당인데 한 3,000명이 와버린 거야. 그런데 2,000명이 밖에 있잖아. 예. 뜨거운 여름철인데 목욕탕 의자를 한 1,000개 놓고 밖에서 앉아있더라고. 그게 수계식이 되겠어요? 연비를 할 때 보니까 그 법사님들이 목욕탕 의자를 발복하면서 이렇게 연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 짓는 일이다. 예. 논산 훈련소가 한 2만 5천 명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 한 달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이것은 법당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존 법당을 늘리려고 보니까 부실해서 큰일 나겠어. 그거 보강해서 세워놓고 따로 지었죠. 약 3,500명이 들어가는 법당. 예산은 127억. 127억. 2년 만에 완성. 2년 만에.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고. 예. 그때는 내가 힘들린 사람처럼 화주도 하고 예. 공사도 관리하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게 호국연무사가 보통 큰 불사가 아닌데요. 예. 그런데 전국에 사실 돌아다니셨잖아요. 예.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을 찾아뵈면서 아무래도 인사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다들 호응해 주시던가요? 많이 다 호응해 줬죠. 어떻게 보면 논산의 육군훈련소가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불교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불사를 보면서 아, 정말 정말로 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달 수료식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수료시켜서 전방부대로 내보내거든. 예. 반드시 불자는 수계 법명을 갖고 예.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논산에다 큰 법당을 진 거요. 예, 예. 거기서 1년에 7만 명을 수계를 해내보냈습니다. 7만 명. 예. 잘 되는 해는 10만 명도 됐어요. 예. 그게 바로 젊은 포교요. 예. 남성 포교요, 청년 포교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보시다시피 참 큰 법당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당 대충 보니까 약 한 5천 명이 넘게 지금 동참하신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다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 나라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집결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정신교육을 우리 군성들은 시켜내서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도록 젊은이들을 양성하겠습니다. 또 인연법을 알게 하여서 연기법을 알게 하여서 중도 통합의 정신을 일깨워서 우리 중생 모두가 하나된 그런 깨우침의 세계를 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25년간 그렇게 군성을 그렇게 역임하시면서도 그 뒤에도 계속 하셨단 말이요. 스님께서 만약 이제 전쟁 상황이 났다. 근데 군에서 스님을 다시 오시라 하신다. 그래서 법문을 해달라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스님? 법문뿐만 아니라 내가 총을 직접 잡겠어요. 아, 이거 스님께서요? 지금이라도 내가 그런 열정이 있어요. 예. 아까 스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 나라를 지키는 일은, 예. 중생을 살리는 일이요. 예, 예. 전쟁은 살생을 목격으로 하는 것이 전쟁이요. 예, 예. 살생하지 말아라. 예. 여기 백성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있고 다, 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예, 예. 왜 총 들고 와서 전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죽으려고 앞에 나와서 막는 거요. 예. 그것이 총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의, 예. 역할이요. 예. 예.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적에, 사실 승려들, 우리 선조들께서 앞서 나가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스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 불교의 신세를 엄청 많이 진 나라입니다. 예, 예. 다른 나라는 불교 신세 진 나라가 없어요. 예. 대한민국만, 예. 외침을 900여위가 넘도록 전쟁을 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때마다 스님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예. 그냥 고려, 예. 고려 시대만 보더라도 몽골족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어요. 예. 10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한번 공격을 해서 휩쓸고 갈 때는, 예. 잔인하게 죽이고 뺏고 강탈하고 다 착취해 갔지 않습니까? 마치 사자가 입으로 물어뜯은 것처럼 시체가 줄비었어요. 몽골족이 쳐들 때. 그럴 때 스님들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 전적지가 용인에 있는 처인성이요. 아, 처인성에서 그랬어요. 처인성이 여기서 한 3km 떨어진, 예, 데가. 여기가 처인구잖아요. 여기가 조그마한 토성입니다. 예. 몽골족이 1차로 쳐들어올, 2차, 예. 쳐들어올 때, 예. 그때만 칸의 아들 살레타이가, 예. 사령관이요. 예. 그때 이제 한성, 남원산성 다 무너뜨리고 이제 충주산성을 향해 가다가 여기에 용인에 조그마한 처인성이라는 토성이 있다더라. 가서 이거 점령해버리고 가자. 가는 김에 들렸다가 김윤우라고는 승장이, 예. 처인성의 승장이었어요. 예. 아궁민들, 백성들 한 7,800명 모아가지고, 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예. 몽골족 올 때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다 죽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매복작전을 써가지고 살레타이가 기세등등하게 말 타고 화살을 갖고 올 때, 칼과 화살을 갖고 올 때, 김윤우라고는 승장이 가사장삼 수하고, 네. 화살 들고 정조준해서 살레타이의 심장을 뚫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살레타이가 쓰러졌어요. 예. 적장이 쓰러지니까 적군들은, 예. 어떻게 하겠어요? 예. 쏜 사람 실체를 보니까 가사장삼을 수한 염주 걸치고 있는 스님이거든. 예. 아, 이건 도인이 이끄는 부대구나. 여기서는 승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체를 끌고 퇴각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몽골족이 침범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도 놀래가지고. 10년 후에 처인성 무서우니까, 예. 안 들어가고 충주산성으로 바로 간 거예요. 충주성으로. 충주산성에 장군이 없어요. 다시 10년 전에 처인성에서 이겼던, 승장 김윤우를 그 사령관으로 또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또 71일간 전투 속에, 예. 몽골족을 거기서 무찌른 거예요. 예. 또 일하들이 많은데, 예. 어떻든, 예. 를 비롯해서, 예. 2조 때도 그, 예. 2조가 유교 숭상한다고 불교를 푸대접했을 때, 예. 스님들은 목숨 바쳐 전쟁 났을 때는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는 불교의 신세를 엄청 많이 지고 산 나라가 불교입니다. 네. 그래서 호국불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군 법당에서는 이제 호국이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큰 역할을,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좀 시대적 조건으로 이제 말미암아서 그렇게 좀 덜 드러난 것 같은데, 그것을 스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발표해 주시니까 저는 되게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론 이제 어르신으로서, 지금은 원로의 의장으로서, 또 이제 호계원정도 거치시고 동국대 이사장도 수많은 어떤 큰 역할들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큰 스님들께서도 어떤 취미생활이 있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나는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없으세요? 네. 아이고. 그 무슨 아까 무슨 이런저런 소임을 예. 거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 무슨 승려 생활에 예, 예. 무슨 그 빛나는 업적이 될 수는 없고 예, 예. 살다 보니까 예. 그런 일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예. 시킨 거지. 예. 이 내가 수행하는데 예. 부처님이 되는데 무슨 예. 큰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 거기도 공부하는 예. 그런 그 예.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예.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취미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요, 내가. 내 주어진 생활 열심히 내가 하는 거요, 그냥. 신명을 다해서 하는 거요. 이게 부처님께 신명을 다해서 바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내가 공양주도 없이 예. 이렇게 여러 상자들하고 대중들하고 예. 이렇게 예. 사는 것도 예. 내가 뭘 대접받고 사는 입장이 아니에요. 예. 예. 내가 다 예. 청소도 해야 되고 예. 여기 제초 작업도 해야 예.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예. 이러고 살아요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 먹고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절대 수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문걸어 잠그고 면벽하고 앉아 있는 것도 수행이지만은 오히려 치열한 수행은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하는 것이 수행이, 진짜 수행이요. 근데 스님께서는 종정 스님 다음으로 조계 종단에서 가장 큰 스님 아십니까? 원로회 의장이시면은. 근데 스님은 어떻게 혼자서 그런 걸 다 하시는가요? 내가 복을, 근본적으로는 내가 전생에 그런 복을 못 지었고, 아, 상자나 아니, 단월들의 네. 시봉을 받을 만한 복을 못 지었고, 둘째, 네. 우리 스님들도 수행 풍토를 바꿔야 됩니다. 아, 수행 풍토를 바꿔야 된다는 건 네.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적적 요요가 뭔 줄 알아요? 적적 요요. 네. 고요한데 네.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적적하고 예. 적적하고 고요한데 예. 침잠에 있는 것을 예. 말하는 건데 아, 침잠이 그 병에 거. 걸리면 안 됩니다. 아. 중생은 바삐 살고 있는데 예, 예. 왜 따로 떨어져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수행자의 자세인가. 근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많이 찔립니다. 스님. 제가 선원에 적을 두고 있잖아요. 적을 두고 있는데 선원에 살고 있으면서 선원 수자들의 저는 사회적 역할에 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승납이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의 이제 공덕으로 말미암아 또 단월들의 그런 시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자로 산다면은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수행자의 기치로서. 상구보리는 그렇게 잘 해왔는데 하와중생이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자 스님이 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역시 우리 원제 스님은 별에서 온 스님이 맞고 아, 깨어있는 예. 스님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가고 예, 예. 포교하면서 화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포교하면서 계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장병들에게 부처님 진리를 짧은 시간에 잊어버리지 않게 알려주려면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면서 예. 참선하면 생각해야 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바쁘고 고된 훈련 속에 잠깐 절에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 예. 진리를 간단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화두가 필요하고 자기 성찰이 필요한 예. 거고 예. 부처님의 경지를 늘 살펴가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포교가 멀티플레이더라고요. 경도 잘해야 되지, 신행상담도 잘해야 해야죠, 되지, 그럼. 수행도 해야 되지, 위도 있어야 되지, 계율도 지켜야 되지. 그럼.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앉아서 정진하면 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포교하신 분들이 정말 여러 역할을 다 하셔야 되더라고요. 다 하지. 그래서 야 포교가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거를 제가 선원 밖으로 여러 스님들을 뵈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되게 좀 자성에 좀... 스스로 채찍질을 하더라고요, 스님. 포교하는 사람은 예. 우선 불자들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스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예. 스님의 위상도 보여줘야 되고 예, 예. 불자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예. 계율 자성적으로 지켜야지. 예.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참 수행자다워야지. 예, 예. 불교도 해박하게 알아야 예. 뭘 절하지. 예. 그리고 예. 참선하는 모습도 때로는 보여줘야 되지. 예. 그래서 만능 인간이 예. 포교사요. 예. 아,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우리가 입판과 사판을 좀 구분해서 그렇게 입판을 뭐 좋은 것처럼 좀 원래 원칙처럼 했지만 근데 사판이라는 게 사실은 일을 겸한 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서 제가 좀 무게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스님께서는 지금까지 65년간 승려 생활을 해오셨는데 스님으로서, 율사로서, 그리고 포교사로서, 수많은 선지식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중심이 될 만한 어떤 신조가 있으실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서 불교처럼 좋은 종교가 있어요? 없죠. 이거 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신념으로 살았고요. 예.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냥 초놈을 아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의 일신 행복 이런 건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이것저것 뭐다 물으니까 무슨 생각으로 살았느냐 하면 열심히 살았다. 예. 열심히 주어진 소임이 있으면 그것도 예. 열심히 하고 예. 내 인생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면 역시 열심히 살았다.